오늘 말씀 이사야서 29장 1절로 24절입니다. 제목 아리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신선한 바람으로 주위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에 의지하여 살아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더하지도 말고 부족함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밝히 비추시며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내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아리엘이라고 그랬죠. 아리엘이란 말이 성경에 통틀어서 일곱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번 나오는데 이제 역대상 있죠. 그래서 11장 22절에서 뭐 사람 이름일까? 용사라는 뜻으로 뭐 영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영웅에서 히어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제외하면 그 역대상에 나온 그 한 번을 제외하면 나머지 그게 몇 번 남았어요? 여섯 번. 여섯 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7절에서 각각 두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읽어보고 제목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며 해마다 절기가 도려오르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이죠. 네, 그리고 7절은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자는 감기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빈번하게 아리엘이 아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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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까 오늘 제목 아리엘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아리엘 하면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서 인어공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 이름이 아리엘이에요. 뭐 영어로 말하면 에리얼 이렇게 얘기하는데 디즈니 스튜디오가 뭐 성경 말씀을 보고서 그 스토리를 잡아서 그 인어공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죠. 안들센의 그 뭐 동화랄까 그건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아리엘의 의미를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제시하는 그 해석을 이제 뭐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루살리마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합성어겠지만 근데 우루엘 이게 우루살리마인데 이게 우루엘로 변형이 돼서 이제 굳어져서 아리엘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루살리마가 어떤 뜻이냐면 그 우루가 이제 이르하고 이제 같은 단어니까 이게 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살리마는 어디서 왔겠어요? 살렘. 살렘의 성이라니까 평강의 성.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이라는 예루살렘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르가 아리로 변하게 우가 아로 변하는 그런 용리를 잘 어근학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운데 그거 말고는 뭐 가장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통설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의 사자, 사자라고 해서 뭐 보내진 사람 말고 동물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물의 왕, 사자. 그 사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 또는 아리에가 히브리어에서 사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거기 다음에 이제 아리에다가 엘이 붙어서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아, 왕하는 사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걸 채용해서 아까 그 역대기상 11장에서 용사 또는 이제 영웅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세 번째 가능한 해석. 그건 이제 이게 재단을 뜻해요. 재단 또는 화로, 향표제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대해서 아리엘이 되니까 번제단 이렇게 희생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단 뭐 향로 이런 거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장
특히 2절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석이 되게 하려면 그 의미적으로 내게 나의 재물을 바치는 제단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좀 훨씬 알아듣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이 좀 적절한 해석이실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리엘이라서 아리엘이 과연 뭔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영웅이나 용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 그거는 본문의 의미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지명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하고 우리가 지금, 거기 중동 지역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하고 이제 같은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것은 아니고, 이건 뭐 지정학적인, 그 지리적인, 위치적인 개념보다는 이것은 그보다 더큰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분향단 또는 뭐 번제단이라는 의미가 돼서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는 구절을 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그 아리엘, 그건 어떤 뜻일까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도성.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 아까 제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그거 얘기가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렇죠?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즉 드러내 보이시는 곳,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 있는 곳,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아리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 그런 뜻이 아리엘,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동방에,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곳에 두셨고, 그렇죠? 아담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하고 이쁜 뜻대로 생명을 주시며 축복해 주셨던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아담이 살았던 곳이죠. 그래서 창세기 쭉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그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하시던 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장소 아리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자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삼게 하시고 그들을 에덴에 두셨죠. 그런데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했고 반역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뭐 반역이 뭐칼 들고 총 들고 나가서 뭐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거역하는 거, 그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사역, 그것을 거슬러서 사람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하지 못하게 됐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에서 세상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염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사람들이 역시 이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부패를 없이 하시는 방편이 심판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부패한 세상에 안식이 오기 위하여, 아니면 안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하기,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는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차 이야기해 왔습니다. 세상은 심판으로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섭리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죠. 그 다음에 그 후손 중에서 유다를 세우셨고 그 중에서도 또
다윗을 왕으로 삼아 예루살렘에 도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그 예루살렘이 47번 나오고요. 또 시온이라는 단어가 49번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거의.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하면 또 시온산, 이렇게, 뭐, 교차해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읍한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기치를 세웠다. 신호기를 세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리엘이라 부르시며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섭리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리엘은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창조하신 뜻 그대로 안식이 있는 곳이요. 또 하나님 자신의 거룩과 평강이 드러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리엘, 아리엘. 그곳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는 이 거센 풍파가 밀려든 험난한 세상이자 그러나 그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광된 안식을 일궈내는 바로 그런 곳이 아리엘입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 밖으로 불려내져서 구별된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아리엘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지역을,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곳, 그 세상을 우리가 아리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리엘이라 이렇게 애정을 담아 부르시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영광된 삶을 살아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부터 생각을 좀 봐보면요. 첫 구절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뭐 쉬우니까, 호이, 아리엘, 아리엘, 이렇게 두 번을 불러요. 호이가, 이제, 전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화 있을 진저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슬프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깊은 탄식이에요. 그래서 아리엘을 떠오르는 겁니다. 아, 아리엘, 이런 식이죠. 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 의인화에서 생각한 우리들 수준에서 어떤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이제 도읍을 정하고 시온산에 성읍을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바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예루살렘, 아리엘은 또 자금의 현재 우리들의 세계에서 아리엘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그 반대 감정을 가지고, 야, 이놈들 하면서 이렇게 괴롭히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그건 뭐냐면, 그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그 아리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탄식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곡하는 아리엘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패역을 했죠. 이방신들을 막 잔뜩 들여다 섬겼어요. 이후로 찢어져 나갔어요. 북이스라엘이 열지파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들이 시초부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서 반역의 패역을 거듭하면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패역을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북이스라엘에 닥쳤던 그 국가적인 아수르 침입에 대처하는 그 사마리아가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유다 왕 남아있던 여기도 때에 따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부패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뭐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도 뭐 무사할 수 있겠어요? 아수르 군대에서 유린됐고 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 지배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와서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수도 파괴되기 직전까지 예루살렘이 끊임없이 포위되고 이렇게 침공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제가 이제 아이들 노는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제 블럭 갖고 놀이를 해요. 뭐 레고도 되고 뭐 이런 블럭 갖고 놀이를 해요. 그런데 몇 명 애들이 모여서 노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중에 블록으로 성도 쌓고 뭐 배도 만들고 뭐 하면서 잘 노는 아이도 있고 또 그런데 잘 만들지 못하면서 다른 아이가 만들어 놓은 걸 이제 헝클어뜨리거나 이제 망쳐 놓는 아이가 간혹 있어요. 네, 그런 아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블럭 정도 이렇게 쌓아서 공들여서 쌓았던 성이 무너지고 배가 부서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울어요. 울음을 터뜨리게 돼요. 무엇인가? 우리도 그렇죠?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흐뭇해할 때 그게 뭔가 잘못돼서 그게 망가지든지 그러면 속이 상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멸하셔야만 했을 때 인간적인 뭐 우리들을 거울에 비춰서 본다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되고 그 아리엘을 예루살렘 또는 유다 나라를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치셨죠.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엘이 그들이 원래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죠. 진토로 돌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신의 아리엘을 파괴하는 그 대적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나 티끌과 같이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 세상의 강포한 무리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침략과 야욕이 헛되어 잠자며 꾸는 것 같이 밤에 환상과 같을 것이다 하셨죠.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그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와 그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9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현재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왜그 말씀을 못 알아보고 못 듣게 하셨을까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계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을까요?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면 글을 아는 자에게 주어 읽으라 하면 그것이 봉인되어 읽을 수 없다 할 것이요. 그렇죠? 글을 또 모르는 자에게 주어 읽으라 하면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으면 당연하지요. 근데 여기서요. 글을 아는 자와 글을 모르는 자, 이렇게 둘을 구별했는데, 그 글하고 뒤에 책이 나오잖아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세페르. 세페르 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책을 아는 자에게 주어 책을 읽으라 하면 봉인돼서 못 읽는다 그러고, 책을 모르는 자에게 책을 주어서 읽으라 하면 난 책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본문의, 원문의 뜻이거든요. 예, 그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문맹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수납한다 그래요. 받아들이는지 거부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참 비참하죠. 처참한 가운데서 어떤 그 문화랄까 지식적인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담지해서 해석해내고 하는 능력이 없었죠. 노예로 살다가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다 참 기적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됐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그런데 거기 갔더니 각종 이방 종교 선물 세트처럼 종합 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몰록 등등등. 각종 이방 종교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말씀하신 것을 곡해하고 오해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인간의 자기 본성대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떠앉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믿음의 길을 정하고 각기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떼기가 날려와서 그냥 앉아줘요.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놀라고 놀라면서도 그들은 바로 볼 수가 없었기에 맹인이 되고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이것이 놀라라, 맹인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이긴 했지만 그 의미는 상태적인 것, 어떤 상태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란 상태가 되고 맹인의 상태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내가 놀라거나 놀랍지 않다, 뭐 놀라는 신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또 맹인이 되거나, 내가 잘 보이는데 맹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 또 눈을 뜰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걸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우왕좌왕 했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거나 멀리 있어서 혹은 보이시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결국에는 계시 자체를, 말씀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멀리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옅어지고 돌아서면, 그래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영적 능력,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감긴 상태가 되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역시 그렇게 영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은 우리들로 치면 성경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도 없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알 수도 없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말씀 들어도 자기 중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왜곡하고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사야 당시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도 아주 적었고요. 또 선지자나 선견자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말씀의 교사로서 교사로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잖아요.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아주 드물었죠.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척박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를 섬기는 그런 허황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를 섬기는 그런 허황된 신앙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하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니까 아멘. 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것들, 그것대로 서로가 서로를 오도하면서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고 허황되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각자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각자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일조차도 사람의 일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깊이 숨기려고 합니다. 뭐 기도 전혀 안 한 사람들이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께 그 자기 계획을 깊이 숨기고 그들의 일을 어디서? 어두운 곳에서 행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을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께 폐역을 하는 것이요. 어떤 신성 모독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거 바로 폐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우선 먼저 나온 게 토기, 뭐 토기 이렇게 그릇 있잖아요. 도자기, 우리 쉽게 얘기해서 토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요. 뭘로? 진흙으로. 그래서 토기장이와 또 비교하는 것이 토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진흙. 어떻게 토기장이하고 진흙을 같은 걸로 볼 수 있겠느냐? 아, 그런 얘기죠. 그 지우신이와 지은이가 사용하는 그 물건은 똑같이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만들었다. 야, 세상에 뭐 아니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저런 물질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우연히 충돌하고 만나다가 뭐 메탄 같은 게 만들어지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런 게 아니다. 아주 창조론 반대 그런 얘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으신이와 지으신이의 소재가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소재로부터 세상을 지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엑스니힐로 만드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가 뭐죠?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를 부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스스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고유하게 존재가 무궁하고 무한하며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세 번째 예가 나와요. 그 다른 예가 창조된 것이 창조를 작정하신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되냐면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총명이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옷, 의상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디자인을 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자기 디자인한 디자이너 보고 너 멍청해 라는 불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대로 기능을 할 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불경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나오는 말이 레바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레바논을 하면 레바논은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 북부에 해당이 되죠. 북쪽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라는 나라 이름 나라 명칭이 레바논인데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대한 쭉쭉 올라가는 침엽수인데 단단한 나무죠. 예,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쓰는 뭐 중요한 용도가 물론 성전도 짓고 이렇게 거대한 건축 그대 당시로 봤을 땐 거대한 건축물들을 지었지만 배 돛대로 씁니다. 배를 만들어서 돛대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길고 크고. 레바논은 부유한 엘리트 상류층 이걸 이야기합니다.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레바논 하면 좀 유지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 이미지를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람하고 웅대한 그런 단단한 나무들, 큰 나무들 이야기해요. 그것들이 베어지고 작물을 심는 옥토로 개간이 돼서 그 기름진 밭에 채소와 작물이 심겨져서 자라게 되고 그 자라서 울충한 숲을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 인간적인 교만이 쌓여서 금자탑을 이룰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무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창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심판을 종결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선포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듣고 맹인이 보고 겸손한 자가 기쁨을 얻고 가난한 중에 가난한 자가 즐겁습니다.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불의와 압제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바로서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고 미쁜 뜻에 따라 영원전에 그날을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에서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세상에 두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작정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닥치는 심판 앞에서 무기력하고 오히려 패역에 패역을 더해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 중에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뭘까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서 몸을 취하여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사람이 되시어 인간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들을 씻기셔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정의와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도록 교통, 서로 소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끌어주신다 하여 주십니다. 이보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일이 바로 이렇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요 우리들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알고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사람들로부터 겪으셨나요? 그분들이 듣고 바로 알고 보고 믿고 그렇게 하시던가요? 뭐 좋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행이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전도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간 본위적인 삶에 적응하고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경멸하면서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들의 그 인격의 중심인 그 마음에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그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 윤리적인 상대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스스로 선하고 악함, 다시 말해서 좋고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느끼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선이 되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서 부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당신의 작정대로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걸맞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세상을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섭리하심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어주신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일로 인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더 이상 지혜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는 거, 그 본문에. 이건요, 세상적인 지식과 사람들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분별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들 각 사람의 이성과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일, 성령님이 오시는 일 등 그 어떤 하나도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 각 사람이, 우리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양심과 이성과 영적인 영역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생과 죄사함과 영광된 안식을 누리게 됨에 대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미혹이 강하고 압제가 심해서 이 고난과 고통의 구렁텅이일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당황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큰일을 바라보며 경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나서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교회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을 정해서 작성해서 이것을 지키는 그런 축소된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맞게 우리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 그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 있죠?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구약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가 내려졌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한테 성경이 말씀이 또 맡겨져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최종적이며 궁극적이며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정경화돼서 구약과 신약으로 편찬된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온전하게 완성되어 주어져 있는 그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이 혼미한 사람들을 총명하게 하시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교훈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마음이 혼미한 사람들을 총명하게 하시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교훈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혼미한 자들을 총명하게 한다는 구절, 그게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 영이 타락한 사람들, 이게 마음이 혼미한 거예요. 스피리트가 없는 사람들, 영감으로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뜻 아닐까요? 좀 확대해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라. 이 구절은요, 불평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우리말로 요새 까칠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며 말이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시겠다는, 하시는 바로 그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바로 그런 일이죠. 이것이 그렇게 기이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사모하고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계시의 완성으로서 주어진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고 예배를 사모하며 지키고 기도로서 성령님과 호흡하면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전도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리엘이라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세상을 담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께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 것과는 다른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수 지으신 세상을 타락한 가운데서 보존하시고 아버지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돌보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심판 아래 있사오나 긍휼하심을 베푸셨나이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시어 못 듣는 사람이 봉인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게 하시며 저희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나이다.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부끄러움으로 당황하지도 않게 하셨으니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다 찬송하나이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세상하게 해서 담대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